이번에 이므리안 행진곡 논란을 비롯해서 최근에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두드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위상도 많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정권에 따른 5.18의 위상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80년 5월 광주는 짓밟혔습니다. 당시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두환 퇴진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광주의 목소리를 총알로 막아내고자 자그마치 공수부대 2만 명을 광주로 보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총알 앞에서도 오지 않을 것 같던 민주주의를 외치다 쓰러져갔습니다. 그후 수많은 사상자를 낸 장본인은 11대 대통령이 되었고 광주는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후, 드디어 군부 정권의 종식을 알리는 문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유해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5.18 문제 해결을 위한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광주 학살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고 학살했던 이들은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14대 대통령 당선자였던 김대중에 의해 특별 사면됐습니다. 그들의 특별 사면을 요청한 김대중은 사실 전두환 정권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광주 시민을 선동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요. 이후 세계의 지도자들과 인권단체들의 구명운동으로 사면된 김대중은 1987년 5.18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는 오래 영령들 앞에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광주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민중의 권리를 추구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추구한 그러한 위대한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혁명인 동시에 광주 시민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 광주 시민이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의 모범이었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80년, 그날의 광주 시민들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의 뜨거운 목소리에 광주 시민들의 상처도 조금씩 아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대 대통령이 되어 5.18 묘역을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전 오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민주혁명 앞에 이제 그 당시 사형수였던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는 국립 5.18 민주묘지로 승격시켰고 유공자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5.18의 가치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참여정부가 들어섰고 부임 첫해 역시나 5.18 묘역을 찾았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 아니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5.18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는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토대가 되었고 오늘 참여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소리 높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임기가 끝난 후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은 잊지 않고 5.18 묘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5.18과 광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내 바다에 닿는 강물처럼 쉬지 말고 흘러라. 그리고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80년도 광주 5.18 사태가 나던 그 시점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취임 전부터 5.18에 관한 말실수부터 남해안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대신 방아타령을 연주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에서 5.18을 삭제하려는 움직임까지. 이명박 정권에서 5.18의 순환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 5.18 묘역을 찾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어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그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5.18 정신을 받들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올해 5.18 기념식에 대통령과 총리의 불참이 예상되면서 5.18의 순환이 끝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